한옥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찍 와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시간은 9시 37분. 9시 37분. 대구에서 7시에 출발해서 2시간 열을 달려 일찍 도착했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오늘 저희는 전주 한옥마을도 구경하고 25, 21 촬영지를 구경할 겁니다. 맞아, 요즘 제일 핫한 드라마지. 맞아. 애청자답게. 맞아, 애청자답게. 장소를 한번 가보자고요. 도집 가자. 진짜. 좋은데 사네. 그런데 사유지니까 계단 앞에서만 찍으래. 그래야겠다. 무리한 침투는 하지 마. 생각보다 그게 높지 않네, 계단이. 맞지? 사람이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밑에서만 사진 찍고 구경하시면 됩니다. 맞아, 문화시민으로서. 맞아. 그래야지. 근데 일찍 일어나셨네. 이거 안녕. 안녕. 와, 저거 뭐야 진짜? 어떤 거? 여기도 저거. 특이하다. 뭐라니? 그렇네. 함벽굴. 아, 함벽굴. 맞다, 여기서 찍었다. 거기도 책방 이름은 안 나왔어. 연빈이야. 그때도 연빈이었어. 나오죠. 한번 빼주세요. 12권 나왔어요. 15권까지거든. 16권까지다. 12권 때 막 싸웠다 얘네들. 12권 있어요. 어? 안에 뭐야? 어? 안에는 약간 밴드 그런 거 같다. 교대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지? 응. 예술마을? 아, 소학동 예술마을이래. 와, 언제지? 옛날에 선생 촌이래. 그래서 여기 교대가 있다. 아, 옛날에 노란 개념. 가볼까 한 번? 여긴 왜? 이제 니네 학교도 아니잖아. 태양고는 안 되고 여기는 되는 게 있어. 여기는 수도꼭지 중에 유명한 게지. 맞다, 다 틀어버렸다. 행복하게 버리는 수도꼭지였다. 어딨어? 어딨어? 어딨어?
저기 저기 맞아? 저기 수도꼭지 건물이 뒤에 있었어? 건물이 없었잖아. 진짜 잔디밭이었어. 그래 진짜? 아쉽네. 아까 불렀어야 되는데 아쉬운 대로 저거라도 보니까 돌아가는 게 아니야. 맞아. 정말 없구만.